번화가인 꽃대땡땡이라는 곳입니다. 예, 한번. 전철역이 있고요. 꽃대땡땡. 저 전철 타시고 오시면 1링겐, 1.6링겐이신가? 네. 싸게 오실 수 있습니다. Okay, please tell me. English or Arabic? English. English? Okay, this area, the pavilion. Oh, yeah. Pavilion Mall. What is a pavilion mall? Pavilion is, there is like branding, international branding, Gucci, like... Very luxurious shopping mall. Yeah, exactly. And where is the twin building? The twin building, there are two towers. Okay, got it. You can go there by walking. Oh, yeah, yeah. Yeah, you can, there is a bridge. Like you can walk like 50 minutes. Oh, yeah, yeah. After 50 minutes, you can reach. Okay, got it. Thank you. Wait. Yeah. 어, 여긴데요. 보면 저기 환전상 있잖아요. 네. 여기 있는데 여기도 환율이 되게 좋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아까 그 푸드 스트릿 근처로 해서요. 파빌리온으로 가는 길에 있어요. 요거 보시면서 뭐가 있냐? 진짜 유명한 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네. 가자. 여기가 환율이 좋대요. 스타벅스가 있네요. 네. 바로 왼쪽에 있습니다. 그 커런프에서 가장 그 규모가 크고 뭐 룩저리한 네. 그런 쇼핑 뭐 파빌리온이란 곳입니다. 네. 뭐 들어가면 홍콩 스타일이나 뭐 그런 스타일 것 같고요. 만약에 쇼핑을 좋아하시면 고급 쇼핑을 좋아해서 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8시쯤 됐고요. 예. 이 공원에서 바라보는 와 트윈타워의 모습 정말 아름답네요. 와. 그 모양의 그 전통 예. 문양을 그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쭉 서있네요. 예. 한 15일에서 10일 정도 가는 것 같아요. 한번 해보신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예. 열심히 봤는데요. 이 맹인 이분이 손님이 가장 없어요. 앞에서 그냥 연락에 옥수수를 굽고 있는데 이 여자분한테 돈을 제일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물론 잠시 동안에 본 관찰이지만 아, 또 인생의 아이러니를 또 느끼게 합니다. 예.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겠지만 하루 쿠알라룸푸르 투어를 여행을 마치고 이제 돌아가려 합니다. 쿠알라룸푸르의 매력 중에 하나는 백인, 흑인, 동양인, 중동인 사람들이 적당히 잘 섞여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매력인 것 같고요. 네. 또 한국보다 더 다이내믹한 질서 속에서 다이나믹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도시에 또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중앙을 가르는 전철들은 되게 작습니다. 예. 한국 드라마를 또 선전한 게 있네요. 네. 러시아워 때는 되게 비좁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여기가 이제 그 고항으로 가는 전철역이고요. 네, 이쪽은 이제 완행 여러 역을 거치는 것이고, 이쪽은 이제 그 GK입니다. 예. 그리고 그 55링깃입니다. 야, 우리나라 돈 한 15,000원 정도? 예. 여기가 이제 고항으로 가는 전철역입니다. 그 이제 고항으로 가는 GK 열차 생각보다 꽤 크지 않네요. 예. 여기 여자석과 남자석이 나눠져 있어요.